자, 오늘은 관짝이가 썼던 속담 콘텐츠를 다시 꺼내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속담은 무엇이냐? 네, 저게 적은 나의 아군이다. 사실 이건 속담은 아닌데 속담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슈퍼 낙하! 오늘 할 짓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최대한 느리게 낙하한 뒤 소심한 아이가 혼자 있을 법한 쓸쓸한 장소에 착지를 해준 뒤 아무무 같은 아이를 찾아낸 후 녀석을 살살 달래 제 포켓몬으로 만들 겁니다. 이 녀석이 다른 적과 싸우다 죽으면 죽인 적에게 유리마냥 재기생을 할 건데 그때 과연 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 되어줄지 알아보는 그런 짓입니다. 당연히 노파밍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UI는 끄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내릴 곳을 물색하다가 캠프알파 내린 애들 관음하기 좋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캠프알파 위 봉우리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앞구르기! 놀랍게도 빙고! 이제 녀석에게 제 필살 애교를 선보여 제 포켓몬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이 가차! 녀석이 평화의 상징인 진통제를 줬습니다. 이로써 녀석은 제 포켓몬이 되었습니다. 제게 장비를 먹으라고 강요하는군요. 하지만 저게 호의 따윈 받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NO! 라고 답해줍니다. 그렇게 녀석을 따라 돌산을 오르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드디어 하산을 할 때쯤 또 다른 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군. 이제 녀석을 버릴 타이밍만 재면 되는데 녀석이 뜻밖의 실력자일 수도 있으니 일단 상황을 지켜봐주며 아부 1g 첨부하도록 합니다. 야씨 같이 가야지 혼자 어디가. 일단 녀석을 놓치게 되면 곤란하니 똥강아지 마냥 졸졸졸 따라다니도록 합니다.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아씨 분위기 좋았는데 왜 돌아와. 이제 여기서 아랫놈이 이기면 새로운 동료로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놈 우리 편. 와 족밥 대전. 쌈 구경 중에 족밥 싸움이 제일 재밌다더니 역시. 좋아 계획대로 다른 녀석의 승리. 어이 동료 잘 부탁한다고. 어? 명장면은 다시 봐야 제맛이지. 쌈 구경 중에 족밥 싸움이 제일 재밌다더니 역시. 좋아 계획대로 다른 녀석의 승리. 어이 동료 잘 부탁한다고. 오늘의 결론, 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 아니다. 이상 4개 종을 눌러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